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정말 정말 요청이 많았던 저의 봉고데기로 하는 저의 웨이브 를 진짜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예전부터. 근데 제가 안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한 번쯤 올린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웨이브 스타일이 있는데 정말 내추럴하고 빠르게 후다닥 할수 있는 그런 내추럴 봉고데기 웨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다른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기 전에 같이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 고데기를 써요. 지금 전원을 켜놓은 상태인데 비달사순 봉고데기 고데기예요. 요거 아마 40mm일 거고요. 저는 머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뭐 32mm, 36mm 요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0mm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런 자연스러운 걸좀더 좋아해서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오늘은 되게 정교한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웨이브를 할 거라서 되게 간단해요. 별게 없는데 일단 그 준비물은 그냥 집에 이런 집게핀 있잖아요. 요거랑 머리랑 고데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앞머리가 이 고데기로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오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 앞머리 롤까지 준비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사이드뱅 영상에서 올렸던 그 앞머리 롤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저요 앞머리는 좀 이따가 말아줄 거고요. 일단 고데기를 하려면 저는 귀 옆선,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일자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머리를 갈라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집게핀으로 그냥 넘겨서 여기 위에를 살짝 찝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머리 이 두피가 정말 볼륨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축축 처지는 머리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볼륨을 넣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간단하게 할 때는 볼륨 생략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머리카락에 따라서 머리 숱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저는 맨 안에 일단은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누어줘요.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해서 두 단. 앞뒤로 두 단이요. 위아래 말고. 요렇게 두 단을 나눈 다음에 안쪽 머리를 먼저 할게요. 근데 이거는 워낙 영상도 많아서 좀별게 없는데 요런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저는 요렇게 사선으로 말아주는 걸 좋아해요.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저는 고데기가 잘안 묻고 잘 풀리는 머리라서 170도 정도 놓고 하고 있어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가면서 살살살살 빼줘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렸어요. 한 바퀴를 돌리고 조금 머물른 다음에 밑으로 쑥 빼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살살살살 여기를 눌러가면서 풀으면서 살살살살 내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딱 돌렸죠? 시간이 지나고 풀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끝부분, 머리 끝부분까지 안에 잘 들어가게 한 바퀴를 말아줘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쭈루룩 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컬이 나와요. 완전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죠? 요 컬이 시간이 지나면 좀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풀릴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로 넘겨주고 한번더 할게요. 넣고 살살살살 풀으면서 한 바퀴 감은 다음에 밑으로 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 넣고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빼주는데 아, 이 집게 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여기가 위고 이게 아래잖아요. 보통 이렇게 세워놓을 때요. 그럼 여기가 위잖아요. 집게 있는 부분이 위로, 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끼워주세요. 일자로 끼운 다음에 바깥쪽으로, 얼굴 안쪽 말고 얼굴 바깥쪽. 바깥쪽으로 한 바퀴를 돌려요. 이렇게 사선 방향이죠, 지금.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사선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빼주고 다시 사선으로 내리면서 한 바퀴 감아주고 빼주고 한 바퀴 또 감을게요. 이렇게 감아주고 아래로 쭈룩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컬이 나와요. 요거를 섞어서 막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넣으면 더 풍성해지긴 하는데 막 아침에 바쁘거나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뭔가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후루룩 말아버리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열이 좀 식으면 손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먼저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풀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단도 해볼게요. 이렇게 관자놀이에서 한번더 갈라주시고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한번 감만 잡으면 진짜 쉽거든요? 요것도 이제 뒤쪽부터 조금씩 양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넣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짜증 나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집게를 들썩들썩들썩들썩 해주고 빼준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돌릴 때 이 집게를 살짝 열어서 머리를 살짝 빼주듯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컬이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슉. 그래서 한 가닥 끝났고요. 되게 빨리빨리 하죠? 이게 하다 보면 진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집게가 위로 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머리카락이 이 반대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빼주고 지금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한 바퀴가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올 때까지 한 바퀴를 다시 돌려줘요. 그다음에 살짝 집게를 눌러서 조금씩 빼면서 끝에까지 깔끔하게 말아주고 빼줍니다. 여기 얼굴 앞라인은요. 이렇게 일자로 해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들어줍니다. 왜냐면 귀 옆이 열려야 이뻐요. 여기 머리가 열려야 이쁘거든요. 그다음에 밑에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가 열려야 이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살짝 열렸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살짝 찝어주고 지금까지 머리 요만큼 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겉단은 크게 말아줄게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 뒤에 부분부터 잡아와서 아까랑 똑같이 그냥 말아주는 거예요. 한 바퀴 집게가 위로 가게 한 바퀴 말았고 빼주고 아래로 빼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집게 풀러가면서 한 바퀴 말았어요. 아래로 쑥 빼주고 여기를 다 말아볼게요, 일단. 그다음에 여기를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여기도 사선으로 끼운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는 한 바퀴를 말았잖아요, 사선으로. 근데 이쪽으로 사선으로 말아주시고 앞쪽으로 풀면서 조금씩 내려와요. 그다음에 내가 넘기고 싶은 방향 이렇게 넘길 거잖아요. 요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머리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고데기를 할 때. 그러니까 끼운 상태로 앞으로 요렇게 내려왔다가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럼 여기가 요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요 귀 옆에가 이렇게 열리죠? 아무튼 요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해두고요.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귀 옆으로 쪼갠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뒤로 꽂아요, 모든 고데기를. 지금 다 앞에서 뒤로 꽂고 있죠? 똑같이 한 바퀴를 말아줍니다. 아래로 빼주고 한 바퀴를 말아주고 아래로 빼주고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말아줍니다. 앞에서 뒤로 꽂아주시면 돼요. 머리를 좀 많이 잡으시면 이 컬이 더 두껍게 들어가니까 고데기 미리수가 조금 작은데 좀 더 굵은 컬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양을 좀 많이 잡고 열을 주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맨 윗단까지 일단 빠르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쪽 머리는 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여기도 바깥쪽으로 하면 좋은데 저는 바깥쪽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컬이 여기 앞머리보다 전 여기가 더 이쁜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그 영상에서 봤던 머리잖아요. 이거 요청하셨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살짝 위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륨감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없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풀어줄게요. 풀어준 다음에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앞머리를 할 때는 한 여기서 손가락 한 마디 딱 요 정도? 한 마디만큼만 둥글게 일자로 머리카락을 따줍니다. 요렇게요. 짜잔! 그 다음에 요 롤로 말 건데요. 그 전에 열을 한 번만 살짝 줄게요. 약간 잔머리 느낌을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바짝 말고 여기가 이제는 컬이 이렇게 다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닥가닥 조금씩 컬감을 넣어서 이 컬을 살려주거든요. 이때는 완전 짜잘하게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컬을 여러 번 넣어요. 이 돌리는 거 있죠? 아까 세 번 돌렸잖아요. 더 많이씩 돌리는 거지. 이렇게 컬을 완전 조금씩 넣어줘요, 조금씩. 돌리면서 살짝 위로 가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빼주고 돌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컬이 들어간 게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식으면 더 예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씩 따서. 근데 이거는 영상 한번 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주 하고 여러 번 돌리는 방법만 익숙해지면 진짜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예쁘게 머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순간에 이걸 노리지 마시고 저는 좀 꾸준히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컬들이 이렇게 컬감을 조금씩 살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가 다 들어갔고요. 풀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기면 이 부분이 살짝 살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살짝살짝씩 컬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말은 쉽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별게 없어서 쉽거든요? 알면 쉬워요. 이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감만 익혀지면 정말 정말 쉬운데 이게 감을 익히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를 꺼놓고 이 돌리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손에 익은 다음에 불을 켜고 이제 고데기를 켜고 그때 하시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컬이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풀린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머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머리를 밖에서도 풀리지 않게 좀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똥머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묶은 다음에 풀면 이 컬이 좀 더 유지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이 보이실까요? 이런 컬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봉고데기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손에 익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훅훅훅훅 말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좀 양을 적게 적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많게 잡으면 더 두껍고 자연스러운 컬이 돼요. 그만큼 시간도 단축이 되니까 뭐 출근 시간이나 학교를 가기 전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생머리로 나가긴 싫다라고 할 때는 진짜 봉고데기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후룩후룩 말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절감이 여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풀는 게 더울 수 있어요. 이 머리 묶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머리를 아까 앞으로 했잖아요. 이게 머리 묶을 때도 진짜 예뻐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묶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앞머리 롤 했던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묶어도 예쁘고 아니면 위로 묶을 때도요. 요 더듬이는 남겨주세요. 이 더듬이 중요하거든요. 더듬이는 남기고 요렇게 묶어줘도 여기에 컬이 진짜 풍성하게 들어가잖아요. 포니테일이나 이런 묶은 머리를 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묶어도 이런 컬감이 있을 때가 딱 볼륨감도 있고 예뻐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륨감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잔머리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보름달 약간 이런 머리는 아니고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요 정도? 요 딱 한마디가 한마디만 이렇게 빼서 요 더듬이를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예뻐요. 이렇게 귀 뒤에 꽂을 때도 요 더듬이가 있는 게 진짜 예쁩니다. 아무튼 요렇게 오늘 저의 봉고데기로 하는 자연스러운 내추럴 웨이브를 한번 해봤고요. 이 웨이브로도 여러 가지 정말 활용할 수 있고 머리를 묶을 때도 컬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전에 제발 주의할 것. 왜냐면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뜨거우니까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된 후에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